거꾸로 켠 거 아니겠지? 어우, 다행이다. 안녕. 아, 거꾸로 킨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조금 들어오시면은 이제 시작할게요. 조금 더 들어오시면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계속 많이 와가지고 지금이 몇 시냐? 7시 34분인데 원래 도착 예정 시간보다 30분 늦게 도착해가지고 아쉽네요. 오늘 머리 예쁘죠? 오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이크업도 잘돼 있어요. 오늘 품스타 사진 마음에 든다고? 성공이네. 성공했네. 오늘 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새로운 것들이 공개가 될 텐데 이거 코가 막히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새로운 것들이 공개가 될 텐데 그 새롭게 공개될 그런 거를 제가 오늘 찍고 왔습니다. 아직은 뭔지 제가 말씀은 따로 드릴 수가 없고 공개가 되면은 제가 열심히 스포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데? 뭔데? 라고 기대돼라고 물어보시는데 조만간 이제 조만간 알게 되실 겁니다. 예.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사실 이제 오늘 V앱을 키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주제가 따로 있긴 하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날들 공연을 했을 때도 그때 총막공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V앱을 켰었고 이번에는 이제 시기상 조금 일정도 있고 해서 그 당일날 이제 총막공 날 이제 V앱이랑 후기를 못 남겼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또 약속도 한 거라서 오늘은 이제 초반에 약간 공연 관련해서 좀 후기나 좀 후일담 같은 거좀 풀고 저도 이제 링브라운을 이제 잘 마음속에서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추억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또 약간 근황 토크도 또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공연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물론 이제 인터내셔널 팬분들은 공연을 아쉽게도 많이 못 보셨겠지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사랑은 마치 다시 듣고 싶다고 저도 사랑은 마치 리프라이즈를 기억 속에서 지울 수가 없네요. 네. 아무튼 뭐또 여쭤보시면은 최대한 제가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데 정말 보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약간 찾아오기도 힘든 상황이신데 이렇게 공연을 보러 와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고 모든 넘버가 다 좋죠. 처음에 연습할 때 이제 처음 연습을 가면은 이제 멜로디를 찍는다고 해서 멜로디를 이렇게 음계로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멜로디를 익히고 넘버를 익히는 시간을 가지는데 정말 모든 넘버가 빠짐없이 너무 좋고 저는 처음에 이제 낡은 침대를 타고 다 같이 합창하는 거 들었는데 울컥한 거예요. 너무 소름 돋았어요. 노래가 너무 좋고 뭔가 약간 실제로 이제 낡은 침대를 타고 그 장면을 할 때면은 진짜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캐러비안의 해적, 약간 여행하는 그런 해적이 된 진짜 기분이 든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넘버가 정말 너무 좋죠. 최고죠, 그냥. 가장 부르기 어려웠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의외로 신사의 도리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선배님들이랑 형님들은 이제 톤을 자유자재로 약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제 보이스 자체가 원래는 약간 조금 아무래도 하이톤이다 보니까 신사의 도리 자체는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진중하고 약간 신사다운 톤으로 해야 되는데 형님들은 이제 그런 다양한 톤들을 자유자재를 구사할 수가 있으신데 처음에 이제 제가 신사의 도리를 처음에 연습하는데 약간 신 지금도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어주시면은 이제 공연을 할 때는 약간 조금 더 이제 소리를 조금 더 응축시켜서 신사의 도리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해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는 제가 약간 신사의 도리 이러니까 소리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기간에 약간 소리를 좀 모으고 약간 좀 이렇게 좀 공간감을 쓸 수 있는 거를 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약간 좀 지금도 뭐 잘은 안 되는데 아무튼 공연하면서 저도 많이 찾아갔는데 그렇죠. 그 신사 걸음은 이제 되게 약간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최고라고 믿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런 이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사 걸음으로 무조건 이제 나갈 때나 걸어 다니자고 맞췄고 캥거루 걸음 걸음이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되게 그게 본인들은 멋있다고 되게 신사답다고 하는 건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막공대 까먹은 멘트가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내가 사실 되게 진짜 진지하게 준비를 했는데 막상 올라가니까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마지막 막공대 준비했던 멘트가 뭐였냐면은 이제 오늘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도 그동안 보러 와주셨던 관객분들도 각자만의 레드북을 통해서 어떠한 마음의 성장과 그런 메시지가 있으셨길 바라면서 저는 그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신사 인사를 이렇게 딱 마지막에 할라 했는데 그게 생각이 안 나서 마지막에 갑자기 제가 진짜 생각한 게 있었는데 진짜 까먹었습니다 이래서 또 마무리를 또 약간 저답게 했던 네 그런 아쉬운 순간이 있었네요. 네 뭐 막공 법정 씨는 사실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거는 브라운 대사가 굉장히 길어요. 브라운 대사를 처음에 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법정신이다 보니까 약간 뭔가 약간 정확한 그런 발음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단어 자체가 약간 뭐 약간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 존슨 부인은 지난 25년간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 때문에 이런 단어 선택들이 평소에 잘 안 쓰게 되는 뭐 약간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집약돼 있어서 그거를 외우는 게 힘들었고 일단 제대로 말하는 거조차 힘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연 때도 계속 그 장면 전에는 한 번 더 계속 외우고 들어가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단어들 자체가 원고의 이혼 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런 게 제가 평소에 그 이혼 신청에 대해서 말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재판하는 부분 진짜 되게 연습도 다 같이 진짜 많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사실 이제 검사랑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검사를 한 그 지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지훈이라는 너무나 잘하는 소중한 동생이 있는데 제 브이로그에도 곧 나올 겁니다. 그 친구가. 근데 이제 지훈이랑 하면서
여기 약간 조금 더 형들이 조금 더 긴장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약간 저 같으면은 저 검사를 약간 어떻게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지금 유배시키고 벌을 주려는 사람인데 죽일 듯한 그런 감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긴장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둘이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둘이 할 때는 되게 스파크가 팍 튀었던. 네. 브이로그도 제가 편집됐다는 걸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뭐 사정상 조금 못쓸수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주셨다고 해서 네. 뭐 표정을 지금 하려면 지금 할 수는 없긴 한데 브라운이랑 완전 다른 점? 일단 저는 브라운처럼 고지식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픈마인드예요, 항상. 오늘 블러셔 뭐 썼더라? 아무튼 뭐 DVD도 이제 뭐곧 나올 것이고 댄스 브레이크 하는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댄스 브레이크는 제가 진짜 빨리 배웠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원, 투, 따따따따 탁 하는 부분인데 그 원래는 그 아이디어가 되게 많았어요. 그 전에 이제 브라운이 와서 막 점프 뛰기도 하고 뭐 각기 춤추기도 하고 뭔가 했는데 처음에 막 생각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댄스 그 스텝 밟기 전에 뭐 약간 웨이브를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막 문워크를 한다든지 막뭐 턴을 돈다든지 할라 했는데 그 무대에서 그 브라운이 근데 너무 막 이상하게 하면은 아닌가. 근데 그건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아무튼 뭐 많았어요.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되게 막 이런 거막 팝핀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 막 이런 거막 맞추기도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이제 형 누나들이 물어봐요. 뭐 오늘은 뭐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형 저희 팝핀 이거 네 동작 할게요. 딴딴딴딴 하고 딴딴딴딴딴딴하 하고 안나랑 탁 하는 거를 맞춰서 들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중요한 건 정작 제가 이 박자를 못 맞춰서 뒤에 분들이 헷갈리셨다는 점. 이런 비하인드도 있고 뭐 되게 뭐 많았어요. 뭐 그리고 그또뭐 재밌는 것과 되게 많은데 이제 한 번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신사 모자를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스티커가 있으면은 스티커가 뒤로 가게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시간 계산이 안 되니까 모자를 거꾸로 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자가 이렇게 앞으로 됐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제 안나가 이제 감옥에 잡혀가고 안나를 설득하러 뭐 안나 드디어 방법을 찾았어요 하고 안나를 만나는 장면인데 모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말할 때마다 모자가 계속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이 마이클 잭슨님의 빌리진처럼 모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 계속 고쳐 쓰고 그런 여유도 없다 보니까 막 이제 공연을 하면서는 이제 그런 걸 체크할 여유가 생겼지만 처음에는 그런 여유도 없었고 원래는 이제 브라운이 재판장 외에는 모두 다 모자를 쓰고 모자를 벗고 그런 장면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안나랑 사무실에서 처음 이제 그대를 기대해요 하기 전에 처음 나올 때도 모자를 쓰고 나와서 모자를 벗고 사랑은 마치에서도 모자를 쓰고 나와서 모자를 벗는 건데 제가 첫그 드레스 리허설을 하고 연출님께서 머리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도 머리가 좀 길었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면은 머리가 이렇게 늘어져. 브라운이 무슨 최신 5대5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한테 예를 들어서
내 말을 믿어봐요. 약간 되게 달콤하게 스윗하게 약간 불러야 되는데 머리 약간 이렇게 5대5로 가르마타가지고 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그 망했던 머리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그 망했던 머리처럼 머리가 5대5로 돼서 머리 모자만 썼다 벗으면은 브라운이 미형 머리가 되는 거야. 물미형 머리가. 그래서 저는 형들은 이제 그 머리 세팅이 되게 저랑 이제 그 헤어 이제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형들은 되게 깔끔하게 잘 되셨어요. 근데 저는 머리도 길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신 그냥 모자만 들고 들어가자. 그래서 모자 쓰고 벗을 때도 제가 되게 알게 모르게 그 사이에 그 찰나의 순간에 들어가서 머리 이렇게 땡기고 하고 스프레이 뿌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의 순간이 되게 짧거든요. 이 공연을 보신 분들은 더 정확히 아실 텐데 신사의 돌이가 끝나고 이제 그대를 기대하기 전에 잠깐 나가요. 그 찰나의 순간에 땀 닦고 머리 땡기고 구렛나루 누르고 스프레이 한번 뿌리고 땀 한번 더 닦고 모자 들고 나오고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사랑은 마치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분장 너무나 훌륭하신 우리 레드북 분장팀과 의상팀께서 저를 예쁘게 다시 수정해주시고 나갈 수 있지만 아무튼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다. 원래는 이제 모자를 무조건 쓰고 벗는 거였는데 머리가 너무 심하게 망가져서 할 수가 없었다. 왜냐면은 이게 은근 또 중요하거든요. 너무 약간 머리가 막 달랑거리고 막 집중이 안 되면은 보시는 분들도 분명 달콤 뭔가 약간 되게 진지하고 그런 장면인데 머리가 너무 이상한데? 이렇게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머리 지키느라 고생을 했죠. 네. 중간에 머리 좀 자른 거예요. 중간에 머리를 한세번 정도 잘랐을 거예요. 두세 번 정도 잘랐는데, 잘라서 구렛나루 옆머리 붙이고, 뒷머리 다운펌하고, 여기도 살짝 이제 상한, 너무 많이 상했어요. 머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여기 이렇게 잘라내고, 그러니까 머리가 일단 길어지니까.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쉬는 기간 동안 이제 티어드랍 활동을 할 때, 머리를 아무래도 짧게 자를 수가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기르고 다시 공연하게 됐을 땐 머리를 자르고 아이비 누나 치마 밟은 거는 그러니까 그게 당신도 그래요 끝나고 이제 퇴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불이 꺼지면은 처음에는 진짜 그 지금에서야 적응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불 꺼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안나들 치마가 길어서 계단을 타고 이제 안나가 이제 들어갈래요 하고 예? 이러고 들어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뚜쑥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뭐지? 하고 봤는데 거기 계신 그 들어가자마자 스태프분들 눈이 뭐지? 무슨 소리가 났는데 봤는데 누나가 말씀해 주시길 치마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안 보여서 구두로 치마를 밟아서 살짝 찢어진 거예요. 그게 예 그런 적도 있고 목걸이 그거 목걸이를 이렇게 잘 던져야 되는데 목걸이를 이제 1번 그 소대로 던져야 돼요. 근데 이게 스트라이크가 잘안 돼서 벽에 부딪혀서 목걸이가 부서지고 한 번은 목걸이를 제대로 못 뜯어서 실제로 뜯어서 주시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뭐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브라운 바지도 한번 찢어졌었어요. 예, 브라운. 이 브라운을 하다 보니까 브라운스러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여자 끝나고, 아, 이거 진짜 말해도 되나? 이거 좀, 아, 이거는 댓글 반응 한번 보고 말해볼게요. 일단 이게 딜레이가 좀 있어서, 댓글 반응 보고, 댓글 반응 보고 이 얘기를 얘기할지 말지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 얘기까지는 조금 이제 재미난 에피소드니까 이거 읽고 진지한 질문 몇 개만 더 받고 말해도 돼요? 말해줘요? 근데 이거 얘기하는 건 이제 여기서만 우리끼리의 또 후기 추억이니까 알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여자를 끝나고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쪼그려서 이제 숨 쉬고 이해받지 못해도 아무렇지 않은 여자 이런 장면이 있는데 쪼그려 앉는 순간
와, 이거 뭔가 잘못됨을 직감한 거예요. 쪼꼬리 앉는 순간 즈슥 소리가 들린 거예요. 미쳤다. 이거 지금 바지 뒤에가 찢어졌구나. 근데 중요한 건 쪼꼬리 앉았잖아요. 일단 찢어졌어. 어떻게 중간에 일어나서 뭐 바지를 어떻게 벗고 수선해달라 할 수는 없잖아요. 공연 중간인데 앉았어. 바지가 찢어졌어. 미쳤다. 중요한 건 근데 가릴 수 있는 것도 없어. 가릴 수 있는 거는 로렐라이 형들이 옷을 들고 계시고 그걸 갑자기 주세요 하고 이렇게 가릴 수는 없잖아요. 미쳤다. 어떻게 해야 돼? 동공지진이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노래는 중요한 건 진지한 부분이야. 노래 끝냈어. 끝나고 도로시 누나들께서 일으켜주세요. 근데 다리를 내가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약간 이렇게 표현이 이상한데 살짝 꿨어요. 막 이렇게 최대한 안 보이려고 살짝 꿨어. 살짝 꼬고 그 막 손수건 닦으러 주시잖아요. 하고 왜냐면 앞에서 봤을 때는 옆으로 살짝만 돌아도 보이니까 몸을 이제 대각선으로 이렇게 섰죠. 했는데 아 예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 최대한 이게 손을 뒤로 모으고 약간 이렇게 그때가 어떤 공연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진짜 우연찮게 뭐 알아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대한 각도를 틀어서 안 보이게 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질주해서 왜냐면 나갈 때도 보이면 안 되니까 질주해서 나갔죠. 나가서 저 바지 터졌어요 이러니까 에? 뭐? 어디서? 왜? 뭐 하다가? 어디서? 이렇게 다들 물어보셔서 가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 끝나고 만약에 그 뮤지션이 없었으면은 저는 그 찢어진 바지 그 상태로 나가야 돼요. 근데 다행히 그 이상한 여자 끝나고 뮤지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도 그래요가 있는데 다행히 그 짧은 순간 동안 그 선생님들의 신에 들린 저는 정말 진짜 와 이거 무슨 바느질 올림픽이 있다면은 금메달 상을 바로 드리고 싶을 정도로 그 찰나의 순간에 바느질로 그 찢어진 부분을 메꿔주시고 다행히 그 다음에 이제 브라운이 코트를 입기 때문에 입고 들어가서 잘 마무리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와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이거 미쳤다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너 이거 속옷 보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진짜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뒤를 정확히 도는 신이 있었다. 그럼 저는 끝났어요. 그 공연은 진짜 제가 진짜 다 망친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찢어진 바지에 집중을 하게 되는 정말 다행이었던 거죠. 만약에 신사의 도리 때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을 하면서 계속 그 생각만 했을 겁니다. 또 찢어지는 거 아니야? 초반에 그랬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 분위기를 다 망쳤을 겁니다. 저 때문에 몰입이 안 되셨을 거예요. 아, 아무튼 이렇게 또 자꾸 내가 옷 찢어먹고 막 이런 얘기만 했는데 좀 진지한 마무리로 좀 가볼까요? 좀 에피소드 풀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이렇게 돼서 좀 진지한 질문도 좀 이제 들으면서 또 이제 좀 다른 토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레드북 토크를 조금 더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 무대를 찢은 거죠. 그러니까 제 의상을 찢은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반부는 이제 레드북 토크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이제 후반부에 이제 또 근황 토크나 이런 거 자, 아 VM 마무리는 아닙니다. 레드불 하면서 언제 성장했다는 생각이 들었냐? 그냥 첫날 연습을 갔을 때 제 모습이랑 마지막 그 막공 때 8월 25일 첫 연습이 4월 5일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뭐 킹덤 연습하면서 이제 그 레드북 대본을 받아서 중간중간에 짬내서 계속돼서 외우고 해서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 모습이랑 마지막에 서 있는 제 모습이 내가 느끼기에도 뭐 어떠한 제가 더 잘하게 됐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제가 어디 가서 전 당당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첫 연습했을 때랑 마지막에 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뭔가 되게 많이 단단해졌다? 많이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경험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너무나 감사했고 행복했고, 그 순간이 정말 만약에 그 순간을 포토북으로 만든다면은 일일이 한 순간을 제가 기억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소중했고, 그런 시간들이 모여서 저에게 큰 재산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크게 성장을 했다고 느끼고, 되게 참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연달아서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도 정말 나에게 큰 행운이다 라는 걸 느꼈고, 그랬습니다. 되게 이렇게 뭐 잘했다고 해주시는데, 정말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또 팬 여러분들은 또 많이 저를 사랑해주시니까 감사한 거고, 공연을 보러 와주신 또 관객분들도 정말 그 마음이, 저의 그런 마음이 단 1%라도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공연하면서 너무 행복했고요. 뭔가 그 위에 서 있는 시간만큼은 단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게 했고 정말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서 있는 순간만큼은. 또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좋은 모습으로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공연 작품도 너무 많죠. 하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도전하고 싶은 작품은 너무 많지만 이제 더욱더 제가 또 중간중간에 연습도 많이 하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정정당당하게 정말 더 발전해서 도전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은 또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제 좀 부끄럽고, 그날들 끝났을 때랑 레드북 끝났을 때랑 공연 끝나고의 느낌은 늘 이렇게 또 비슷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감정들은 비슷하고, 이제 아무튼 마무리를 하자면은 되게 그냥 다시 그때, 만약에 지금 갑자기 제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첫 연습으로 돌아가서 다시 모든 순간을 다시 다 해야 된다면은, 근데 그 다른 사람들의 기억이 모두 그대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난다 한다 해도, 몇 번이고 돌아가도 저는 또 하고 싶을 것 같아요. 레드북을 또 하고 싶을 것 같고, 그냥 진짜 나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나 큰 사랑을 해주고 싶고 나도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작품과 시간이었어서, 뭐 아직은 완전히 보내주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즐거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지금 보고 계시는 이제 판타지 분들도, 팬분들도, 보러 와주신 분들, 없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보러 와주실 분들에게도 만약에 또 작품이 올라온다면 꼭 가서 봤으면 좋겠고 추천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잘 마무리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덥네요. 자, 이제 후반부 토크로 넘어가 볼 텐데, 이제 후반부 토크는 근황 토크로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이제 또 여러분께서 또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이나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그랬던 점 하면서 네, 한번 해볼게요. 아, 안에 입은 옷도 약간, 예, 네, 되게 약간 스포티한 옷? 약간 이거 한번 또 접어줘야지, 또. 또 약간 또, 반팔은 또 두 번 접어줘야죠. 인스타그램 사진 너무 귀엽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인스타 찍으면은 품스타일 예쁠 것 같아서. 포토북 너무 잘 나왔어요. 단체 포토북 너무 잘 나왔고, 그냥 그날 찍은 사진이 다 잘 나왔어요. 오늘이 또 판타지 4기 또 마지막 날인데, 또 좀 그렇네요. 4기 분들 또 너무 아쉬우시겠지만, 그 아쉬운 마음을 제가 여기서 최대한 어떻게든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호가 저 후루 갔다 했다고요? 후루?
오기도 하셔야죠. 옷 어디서 사냐고요? 최근에는 거의 못 샀습니다. 예. 버블 컨셉 근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버블을 보냈을 때 이제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의 답변이 조금 더 많았다는 점에서 컨셉은 당분간 좀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갑작스럽게 또 찾아왔다가 많은 반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당분간은 이제 본체를 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어줍지 않은 그런 컨셉을 갑자기 들고 왔다가는 구독자분들이 구독 취소를 하실 것 같아서 당분간은 좀 보류하겠습니다.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컨셉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완벽한 컨셉이 준비가 되지 않은 이상 돌아오진 않겠다. 뭐 좋은 지금 뭐 재밌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재밌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안 할 거란 얘기는 아니에요. 무조건 할 거예요. 컨셉은 무조건 할 건데 불시에 찾아온다. 그렇죠. 뭐 인성 버블에 이제 구독 취소란 없지만 또 이제 이 플랫폼의 세계는 또 냉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하다가 또 매력적이신 분이 또 나타나면은 또 그분에게 또 끌리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아쉬움은 많습니다. 많으니까 제발 구독 취소를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끝까지 제발 제 거 많이 결제해달라는 말은 아니고요. 제발 그냥 많이 애용해주세요. 예. 팔찌 뺐어요. 예, 팔찌 오늘은 안 했어요. 팔찌는 오늘은 뺐고 인성타운 그 게임 접었습니다. 예, 흥미가 바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너무 재밌는 게임이었고요. 집을 다 채우고 나니까 할 게 없더라고요. 클라이밍 어땠냐고요? 클라이밍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뭐 이번에 나오는 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클라이밍 그냥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 탈게요. 예. 암벽등반 너무 재밌었는데 살면서 암벽등반을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재윤이가 공연 보러 왔을 때는 너무 감동이었죠. 되게 정말 서프라이즈로 와줘서 너무 고마웠고 재윤이한테도 어떤 메시지가 갔으면 좋겠고 어제 영빈이 옷은 나는 그냥 그 걸려있길래 나는 그냥 누가 두고 갔나 보다 해서 왜냐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 내 옷이 없었어요. 내 옷이 없어가지고 내 옷이 없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너무 추워. 옷이 없어. 옷걸이를 봤는데 하얀 옷이 있어. 뭐지? 누가 두고 간 건가 보다. 분명히 누가 두고 간 걸 거야 라고 스스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해서 그냥 입고 갔죠. 갔는데 이제 영빈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어제 돌려줬고요. 내 옷을 재윤이가 입고 갔을걸? 그래서 나는 하마터면 퇴근을 이제 옷을 안 입은 상태로 퇴근을 할 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예? 제가 무슨 신석기 시대에 약간 지금 그 착장으로 신석기 시대 착장으로 퇴근을 할 뻔한 거야. 그래서 그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 그 신석기 착장 그대로 창만 있으면 신석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이거 퇴근은 해야 되는데 이거 잠깐만 지금 다들 뭔가 바쁘시고 옷은 없고 그래서 보였던 옷이 하얀 옷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입고 갔죠. 그랬던 이제 그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어제 나뭇잎 착장이라 얘기하면 조금 민망한데 아무튼 예 되게 당황했어요. 그 상태로 한 15분, 20분을 있었는데
이게 약간 그 배틀그라운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틀그라운드 처음에 신석기 상태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나가서 옷 파밍이라도 해야 되나, 뭐 파밍을 해야 되는데 파밍할 게 없는 거야. 누나 그 방 안을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은 진짜 내가 다른 직원분들하고 마주치게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거야. 직원분들의 옷을 파밍할 수는 없잖아요. 죄송한데 옷 좀 주시겠어요? 이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랬던 어제 또 비하인드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랬죠, 또. 예. 네. 아무튼 어제 뭐 또 그런 또 재밌는 또 우리는 약간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SF9은 항상 늘 이렇게 에피소드가 넘쳐난다. 예. 배그 실사판이죠, 뭐. 예. 퀸티 레벨. 제가 봤을 때 레벨 1? 예, 아무튼 뭐 그랬어요. 역시 셉구는 이제 셉망 진창이죠, 뭐. 에휴, 뭐 아무튼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많으니까 또 우리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 것도 많고 뭐 그런 거지 뭐. 자, 또 보면은 밥은 아직 안 먹었고요. 밥은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손가락에 상처가 났나 내가? 아, 이거 그거다. 이것도 또 비하인드가 있어. 이것도 손가락에 이제 상처가 났는데 정확히 기억나는 게 레드북 이제 막공날입니다. 8월 25일 날. 그때 이제 오전에 점심에 이제 영통 팬싸가 있었죠. 그래서 샵을 일찍 갔어요. 갔는데 전날에 이제 밥을 안 먹고 그냥 저녁을 안 먹고 잤어. 너무 배고픈 거야. 샵에 가는 길에 이제 순댓국을 시켰죠. 그 전날 뭔가 순댓국이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시켜서 갔는데 심지어 샵을 좀 일찍 갔어요. 그래서 순댓국이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매가 다 된 채로 너무 이 밥을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이 열정에 순댓국을 들고 당장 이제 그 샵에 식사하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너무 빨리 가다가 못해 문을 닫는데 실수로 손가락을 이렇게 문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랬는데 진짜 웃긴 거는 피가 나. 피가 나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물티슈로 이렇게 두르고 그 상태로 그냥 밥을 먹었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는데 배는 너무 고프고 빨리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밥 먹고 한번 닦고 밥 먹고 이러고 가서 뭐 상처는 크게 안 났어요. 상처는 안 났고 잘 멎었는데 뭐 약간 막공날에 약간 좀 그 기운을 받기 위해서 좀 액땜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아, 아프진 않았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참 난 멍청한 게 조금 중요한 날이나 뭔가 해야 되는 날에 항상 이런 것들이 생겨. 왜냐면 그 전날에도 뭐가 늦게 끝나서 그냥 밥을 못 먹고 그냥 잤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잠깐 이렇게 약간 걱정하는 분위기 되면은 좀 아닌데 뭐 아무튼 뭐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죠. 각설하고 다른 이제 다른 토크로. 아프긴 했어요. 아프긴 했어요. 예. 네. 아프긴 했지만 아, 또 보면은 오늘 먹은 빵이 그거 그 커피빵 그 로티버니까 아마 그럴걸요. 그거 커피빵 이렇게 부풀어 올라 있는 거. 아, 아레나 그거 화보 찍은 거 이제 영빈이랑 같이 찍었는데 그거 이제 비하인드 영상도 찍었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컨텐츠도 하나 찍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장도 너무 예쁘고 그 장면을 그 밖에서 찍은 거를 한강 어디 부근에서 찍었는데 그 장면 찍을 때 이제
아, 뭐 있었는데. 아무튼 뭐 비하인드도 많이 있고 하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아마 비하인드 캠이 나오면은 제가 한강에서 혼자서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이 아마 비하인드에 담겼을 겁니다. 예. 탈색을 사실 너무 하고 싶어요. 사실 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탈색을 너무 하고 싶은데, 아, 머릿결이 지금,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래, 목이야, 죄송합니다. 이게 머릿결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제가 이제 탈색을 너무 하고 싶은데, 머리가 끊기고 그래서, 하고 싶은 색깔도 너무 많고, 근데 지금 기장도 좀 짧고 그래서, 당분간은 조금 이 머리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너무 하면 좋지만은, 아무튼, 또, 양해를 해주시면 너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머리를 좀 길러야죠, 그래도. 예. 지금은 조금 다듬느라 좀 짧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머리도 너무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또 사실 또 탈색 머리가 또, 활동할 때나 또 사진 찍었을 때 예쁘기도 하고 하니까. 저도 뭐. 그렇죠, 뭐. 머리 완전 장발해보는 건 어때 하시는데,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장발은, 내가 장발하면 진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장발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네. 아이고. 그저 웃는다고, 예. 장발은 저는 안 됩니다. 예. 또 뭘 읽어볼까나. 또 이제 또 저는 이제 또 여러분과 또 소통을 즐겨하는 이 또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또 적극 수용해서 또 저의 그런 의견에 영향을, 의견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이 조금 기피하시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주의입니다. 포토북 실물 아직 못 봤는데 저기 밑에 있다고 하는데 보고 싶네요. 산산산. 또 이제 내일 또 이제 뭐 학생분들 중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뭐 시험이야 뭐 각자 알아서 잘 준비하셨을 거고 제가 뭐 크게 응원한다고 뭐 다 여러분들의 그런 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하실 건데 뭐 저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까먹었어요. 커버곡 너무 좋았다고. 예, 커버곡을 또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커버곡을 앞으로도 뭐 당연히 할 생각 있죠. 당연히 할 생각 많고 커버곡은 뭔가 이제 저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스타일의 노래나 그런 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생각입니다. 아, 이게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제 오늘 또 목이 조금만 더 이제 조금 덜 칼칼했더라면 불러드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오늘 목이 살짝 건조해가지고 괜히 또 즐겁게 잘 불러드려야 되는데 또 이렇게 또 실망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꼭 노래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 사진도 많이 찍을게요. 사진도 많이 실제로 찍어놨고 실제로 인스타에도 올렸고 한데 사진도 많이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저도 오늘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목 칼칼해, 저녁은 칼국수 어때? 하시는데, 탈락 드리겠습니다. 머리 고데기 아니고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머리를 조금 꾸미고 왔습니다. 포토북 사진의 그 민들레 꽃은 사실은 그 사진 비하인드가 이제, 원래는 이제 꽃이 소품이 아니었어요. 꽃이 소품이 아니었는데, 그 제가 이제 앉아서 찍는 자리가 이제 테이블이었는데, 테이블에 이제 그때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좀 활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꽃이 소품이었나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꽃이 소품이 아니었는데, 그걸 약간 입에 물고 찍거나 이렇게 하면은 좀 귀여운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또 귀여운 것도 우리 판타지 분들이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근데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꽃이 원래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또 약간 탁 물었을 때좀 좋았을 텐데. 비눗방울 부는 거 포토북이 있을걸요, 아마? 있지 않을까? 로운이도 꽃 들고 찍었던데, 맞아요, 맞아요. 같이 이렇게 들고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소품인 건가? 잘 모르겠다, 아무튼. 요즘 고민 없냐고요? 요즘은 뭐, 글쎄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좀 지치지 않고 많은 것들을 많이 하고 싶은 또 그런 시기라서 고민은 없고, 그냥 간혹 가다가 좀 퇴근하거나 하면은 좀, 뭐 심심한 거? 하지만 그런 시간에 같이 이렇게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런 걸로 채우겠습니다. 고민은 딱히 없어요. 뭐 일적인 부분에서 고민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는 뭐 혼자서 또잘 헤쳐 나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뭐 고민은 딱히 없고 뭐 있어도 뭐 있으면 또 말할게요. 핸드폰 더큰거살거살 생각 없냐고 하는데 나는 그냥 사실 내가 핸드폰으로 제가 사실 제가 핸드폰으로 게임은 뭐 최근에 했어서 뭐할 말은 없지만 게임을 막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컴퓨터로 막 삼국지 막텐막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뭐 게임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막 유튜브를 막 엄청 많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핸드폰 그냥 막 크게 바꿀 생각도 없고 그냥 뭐 그냥 저는 작은 게좀 마음에 들어요. 게임 요즘 게임 더안 하지. 게임 할 일이 없어서. 루미큐브 한참 했었는데 루미큐브도 흥미가 떨어졌어. 일단은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냥 그 루미큐브를 만약에 단체전으로 막 계속 쭉쭉 할수 있으면은 우리 팬분들하고 많이 할 텐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큰 핸드폰을 써본 적은 20살, 21살 때 썼던 것 같은데, 갤럭시. 그 이후로는 쭉 아이폰 썼을걸요, 아마? 뭐, 새로운 게임이나 뭐, 재밌을 만한 거 뭐, 여러분들께서 생각나거나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시면은, 간혹 가다 공카에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아니면 버블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보고, 제 스타일이면은, 하고, 저는 아니면 아예 안 하니까. 뭐 약간 간혹 가다 보면 제가 좀 끈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솔직히 자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끈기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에 좀 관심을 조금 얇게 조금씩 가지는 편인 것 같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활동 꾸준히 하면 되죠.
우리 또 해외 팬분들도 많이 보실 텐데 international fans, so happy to see you guys again. Always love you guys so much. Let's stay in touch together. 皆さん, 아에테 嬉しいです. これからも たくさん応援してください. 元気 気をつけてください. Bonsoir, à bientôt. Merci beaucoup. 유일하게 아는 걸로 돌려막기. Love you too. Love you guys too. Love you guys so much. 누가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기 쓰시나요? 오, 안녕하세요. 아, 여기 브이앱방 있었어가지고. 여기서 드시려고 했구나. 곧 끝나요, 근데. 아, 예, 예. 저희 저 회사 또 그 직원분들께서 예.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예. 제가 또 조심스럽게 또, 예. 오늘도 벽타지? 아니, 좀 그 괜히 막 계단에 계시는 거 아니지? 막 아, 예, 아무튼 뭐 아니 뭐 곧 끝난다는 거에 너무 여러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더 할 거니까 시간이 너무 빠르죠. 예. 아니야 내려가신 것 같고 아무튼 셀카도 오늘 많이 말씀하셨는데 셀카도 이렇게 찍을 거고 Love you smile, thank you, te amo. 그래서 슬슬 이제 또 읽어보다가 또 뭘 읽어볼까. 저도 이제 밥을 먹어야죠. 이제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오늘 진짜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밥 뭐 먹지? 밥 밥 뭐 먹지? 밥 중국 음식 먹을까? 중국 음식? 짬뽕? 짬뽕도 좋죠. 가까이서 하니까 이제 볼 한 개 더 보이네. 아유 졸리진 않아요? 가서 씻고 이제 자야죠. 아유 잔데 밥 먹고 쉬어야죠. 한식? 지윤이 짬뽕 먹었다고? 나는 그럼 짜장면. 본인이 귀여운 거 알고 계세요? 아 그럼요. 아 너무 재수 없었다 방금. 아무튼 뭐냐 셀카 찍어야겠다 셀카. 미리 셀카를 좀 찍어놔야겠다. 미리 셀카를 조금 준비를 해서 셀카를 좀 찍어놓고
잘 나오려나 여기서 참. 오케이, 셀카 다 찍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아, 티가 좀 작긴 해요. 아무튼 뭐 이제 갈 준비를 할 텐데 오늘 또 이제 후기 브이앱부터 또 이렇게 다양한 토크까지 또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이제 저희 SF9 팀 활동에 관련해서 올라올 새로운 소식들도 이제 언젠간 또 올라올 것이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준비한 것들도 조금씩 올라올 텐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멤버들도 각자 이제 자기 약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그런 것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애들 다들 바쁘게 자기 할 거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멤버들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 어쨌거나 몰아칠 것들이 많으니까 사랑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브이앱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